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 SBS 가요대전 인 네, 안녕하세요. 매주 어디 가요? 인기가요였지만 이번에는 가요대전으로 인사드리는 나은입니다. 2020 SBS 가요대전 인 대구. 자, 첫 시작부터 의미가 남다른 공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후배. 네, 특히 돌팔매 무대에는 지난 봄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힘써주셨던 대구 의료진분들과 응급대원분들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의 노고로 이뤄낸 K-방역 모범도시 대구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100% 사전 녹화로 가요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합쳐가지고 빨리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의 K-POP 팬들과 얼른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희철 씨 표정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분들이 굉장히 잘 해내고 계시죠. 네. 전 세계 우리 K-POP을 사랑해주는 모든 팬들 두 분 만나고 싶습니까? 네, 만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들, come on! 와! Come on! 야, hello! 안녕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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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Welcome! 축하해드죠. 헌빵!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가요대전은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시방송되고 있습니다. 가요대전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의 힘을 얻어 오늘 함께한 K-POP 아티스트들의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SBS 가요대전 인 대구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하 진짜 맞아요. 기적이죠. 맞아요, 희철 씨.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 키워드 주제는 Do You Wonder?로 올 한해 K-POP을 위해 탄생되거나 눈부신 활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티스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대구 이 무대를 펼쳐주실 빛내 신인들의 무대입니다. Do you wonder? Yes! 완전 yes! 자,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The Wonder Stage!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예요? 와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들 멋있는 거야 진짜? 이겁니다. 이게 K-POP이에요. 야, 우리 그 방금 멋있다고 우리 시서 씨가 인정을 했죠. 우리 지지지 어떻습니까? 인정이에요? 완전히 인정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너무 무의미한 대결을 하셨어요. 걸그룹, 보이그룹 할 것 없이 모두 다 매력이 너무 흘러 넘쳤죠. 그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했는데요. 아,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결과가 바로 절대 식지 않는 전 세계 K-POP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확실하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얼마 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 K-POP 팬들이 2021년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누가 선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답.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내 마음속에 1등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예요? 너무 영광입니다. 붐이에요. 야. 바로 Do You Wonder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테레저분들입니다. 와, 정말 이 K-POP의 미래 너무 밝아요. 너무 눈부시고. 그쵸?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올 연말 연시를 함께 보내고 싶은 아티스트로는 누가 선정됐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많아요. 여기 박빙입니다. 네. 너무 많죠. 궁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의 마지막 무대를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인다. 보여요, 여러분? 저기 보여요? 보이죠? 네. 환상적인 동화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녀들의 이야기. 좀 더 가까이 가봐요. 보이자. 저기 보이잖아요. 웃자. 내 마음을 아삭한 아이즈원의 무대. 맞아요. 네. 아이즈원. 연말연시 함께 보내고 싶은 아이즈원의 무대. 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갈 K-POP 아티스트들의 원더풀 컬러풀한 무대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무대 즐겨주세요. 네.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까지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이제 마지막 무대 만나볼까요? 네. The Wonder Stay! 2020 SBS 가요대전 인태고. 올 한해요 챌린지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라소나 누누나나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챌린지 열풍뿐만이 아니라 2020년 가요계에 정말 다양한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곡들이 생각나시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노래, 그 무대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 SBS 가요대전 인 대구 2부에서는 정말 원더풀, 컬러풀한 이런 주제와 함께 각양각색의 특별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일단은 저희 3명의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와, 특히나 나은양. 네. 원더풀 컬러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요. 또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들, 한국에 오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사랑을 담은 인형이 이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인형이요? 네. 와. 와,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까지 K-POP을 사랑해 주시다니. 그야말로 원더풀 컬러풀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함께하고 있는 이 인형도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른 후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인형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입 시에는 에어샤워는 물론 모든 인원이 체온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곳곳에 손 소독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은 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와 대기실, 그리고 대기실에서 무대로 이동할 때도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역 항상 이 지침에 맞게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 적당한 인원 그리고 다 검사를 맞고 오니까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 SBS 가요대전에는 많은 K-POP 팬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다음 무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이분을 이 자리에 뵙게 될 줄은 진짜 정말 몰랐는데요. 저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2부 주제와 딱 맞게 정말 컬러풀한 분이시죠? 2020년 누구보다 활발하게 보낸 분이신데요. 희철 씨는 누구지? 아시겠죠? 몰라, 알 수가 없어. 진짜 모르네. 예, 아무 모르네요. 예. 자, 여러분, 스페셜한 무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곡이 SBS 가요대전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최초 합니다. 최초 공개. 무조건 봐야죠. 봐야죠. The Wonder Stage! 2020 SBS 가요대전 인 대구 원더풀 컬러. 네,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그룹 갓세븐과 몬스타엑스의 리더 JBC 션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둘, 셋, 커밍길의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갓세븐을 대표해서 나온 J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예. 일단은 스페셜하게 두 분을 모신 만큼 이미 여러분 의상부터가 좀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네.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좀 침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무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백 투 더 이렇게 이 두 분. 자, 오랜만에 과거 의상 입으니까 기분이 어떤? 돌아간 것 같고 뭔가 젊어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패기가 더 생기는 것 같고. 이 갓세븐 그리고 뭐 아무래도 파워풀한 퍼포먼스 베베 요런.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갓세븐과 몬스터엑스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무대. 이 점은 꼭 봐줬으면 좋겠다. 그 포인트 알려주세요. 저희의 그 신인 시절에 그 뭔가 풋풋함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베베. 네. 아, 네. 저희도 이제. 네. 좋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무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SBS 가요대전 인 대구 화.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K-POP 역사를 쓴 스페셜 무대와 역사를 쓰고 있는 K-POP 아티스트들의 K-POP 원더 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몬스터엑스와 더 스테이지! 네,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100%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는 이곳. 네, 김관성님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 대구라고 하니까 오늘 무대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김관성님의 노래처럼 세대를. 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지켜보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머리 위로 혹시 하트를 좀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트. 자,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실 거죠? 다 같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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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저희 역시 끝까지 방역. 네, 세상을 또 놀라게 하고 또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무대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팬분들도 방송 전부터 무대가 이제 또 펼쳐집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 분들의 정말 월드와이드한 무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The Wonder Stage. 여행을 가고. 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트와이스의. 네, 여러분의 답답하고 지친 SBS 가요대전 인 대구. 오늘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지쳐있잖아요. 네. 가수들 열정적인 무대로. 자, 2020 SBS 가요대전 인 대구. 자, 그럼 2020 SBS 가요대전 인 대구. 또 음악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만드는 일곱 남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탄. 연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방탄소년단. 오늘 연말 무대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방송 SBS 가요대전 인테고. 그럼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원더 뉴 이어!